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출근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과 기자실이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궁금한 건 출근길에 물어볼 수 있고 대통령이 또 프리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 또 질의응답이 아주 자연스럽게 백브리핑으로 출근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이념 여부를 떠나서 바람직한 장면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물은 질문은 바로 그거죠. 장관 임명 강행하실 거냐. 대통령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조금 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혹시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일부만. 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일부 임명 강행한다. 결국 이제 언론이 관측했던 것처럼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일단 당장 한미정상회담 꾸려야 되고 그리고 추경 편성해야 되니까 행안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이 저희들의 관측이 맞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또 숨김없이 또 기자들에게 솔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궁금한 건 김기현 대표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오늘 임명 강행을 안 합니까? 오늘 뭐 임명 강행이 아니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 임명하는 것이 강행이 아닙니다. 임명을 왜 안 합니까? 임명을 그 순행하는 것이죠. 순행. 그냥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굳이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고요. 가급적이면 여야가 무리하게 자꾸 발목 잡게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국이 가파르게 대치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키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꾸 억지로 하지 말고 되는 거나 되던 대로 하고 이래서 빨리 하는 게 좋고 특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총리 그렇죠.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정의 민주당이 반대하고 싶으면 표결해서 반대하면 되잖아요. 왜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합니까? 그 뭐 온갖 뭐 날치기법들은 막 쪼개기하고 회기 뭐 단축하고 뭐 온갖 시간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처리하더니 아니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상정해야 될 것이 성숙되어 있는 인준안은 왜 상정 자체를 안 합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내 입맛에 맞춰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상정하시고 정의 사회가 뭐 자기들은 반대했다면 민주당이 반대하시면 되는데 국민들 보실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그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예, 전 의원님.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을 때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강행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아,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아마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청문회에서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잣대, 그 공직 후보자의 검증의 기준을 누가 올렸느냐? 저는 그것을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지금 한동훈 후보자라든지 지금 저희가 부적격을 내리려고 하는 다섯 명의 후보자가 부합을 하는지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자료는 정말로 안 내고 있고 자료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자료 제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서는요.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사실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한덕수 후보자의 의혹 중에 가장 맹점은 정관예우.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민간 기관에 가서 그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기관에서 일했던 것이 보였고 본인 후보자는 직접 자기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본인은 18억 원의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총리 후보자를 내놓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인사를 총리로 앉힐 수 없다라고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후보자의 자질 예. 이것 때문에 한덕수 후보자를 총리 임명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전용기 의원 입장 들으셨고요. 고 전관 예우다 아니다는 여야가 지금 논박을 벌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김기현 전 대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전관 예우 말씀하시는데 이 그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미 그 노무현 DJ 노무현을 거치면서 부총리 총리 하실 때부터 이미 전관 예우를 다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들 자기들이 임명할 때는 괜찮다 그러고 우리가 그 전 정권이 인사를 임명하겠다 그러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정말 기준이 왔다 갔다 이중적인 기준이고요. 좀 전에 그 뭐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한덕수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해야 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옵니다. 국민 의지가 이미 확인되어 있는데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상정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신 데 제가 참았습니다만은 하도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제가 반박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에게 어떤 자료 제출하는지 아세요? 30년, 4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 재산 자료를 제출하랍니다. 자기가 공무원이 되고 사무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한 수십 년 됐겠죠. 수십 년 동안의 각종 예금 자료나 이 자금 자료를 다 내라 그런다면 세상에 이게 무슨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료 제출 안 한다고요.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후보자들 수없이 많이 통과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야의 다양한 의견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한 오늘 김진애 돌직구 쇼라고 볼 수 있겠고요.